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이제 점심 맛있게 드셨고 이제 한번 오후 시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제 장이 어떤가 한번 보니까 아주 흐지부지,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응? 지지부진하는데 그래도 아침에 빠지는 것 비해서 지금 코스피는 좀 오르고 있어요. 0.19% 오르고 있고 현재 개인이 한 1057억, 외국인이 657억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1770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들 쭉 보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한 2.39%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는 한0.8% 빠지고 있고 삼바는 1.38% 상승, LG화학도 한1.86% 상승을 하고 있네요. 카카오 0.39% 빠지고 있고 SDI 1.94%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 0.48, 기아차 0.48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69, 카카오뱅크는 한0.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흐름들은 좀 약간 상승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는데 그래도 좀더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현재 한0.49%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아침에 좀 빠질다 하더니 오후 되니까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한 891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현재 매도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조금씩 오르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좀 오르고 있어요. 좀 5% 정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쪽으로는 어떤가 다시 살펴보니까 해외는 상해 종합지수는 현재 0.09%좀 빠졌다더니 갑자기 튀어 올라가지고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항셍도 지금 보니까 0.44% 정도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일본 니케이도 현재 지금 0.40% 정도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달러는 한 1.1원 정도 올라서 1178.60원, 1178.60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는 1.6819 정도 되고 있네요. 1.6819% 정도 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93.72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썩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뭐좀 그래요. 좀 약간 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주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고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뭔가 오르려면 확 오르든지 떨어지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이게 미지근한 모습은 상당히 재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래요. 지금 삼성도 이제는 과거의 성공을 잊어라. 이제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왜 과거의 성공을 잊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뭐 한번 볼까요? 이제 삼성이 이제 도끼졌다는 건데 25일 삼성은 이제 이건희 회장 별세 1주기를 맞는다고 하네요. 벌써 지난 1년은 삼성은 녹록치 않은 시간을 이제 보냈고요. 유례 없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이 역사적인 변곡점을 이제 맞았다. 이제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새로운 삼성의 과제와 전략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삼성이 이제 달라졌다고 하는데, 한때는 관리의 삼성이었어요, 여러분들. 관리의 삼성. 그때는 뭐, 그러니까 떼반듯한 그 이미지가 다른 건데, 일단은 그 관리의 삼성이가 불리던 때하고 이제 반듯한 이미지는 뭔가 딴판이다. 이빨을 이제 드러내고 공격성을 드러내길 주저하지 않는다. 이제 액티브하게 가겠다는 거죠. 이제 스스로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사실상의 생존의 그 전략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년이 만들어내는 변화라고 하긴 하는데 최근 두 차례의 이제 굵직한 발표가 크게 그랬는데 탐전이 이달 7일날 그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제 3나노죠. 3나노 시스템 반도체 양산 시점을 내년 하반기부터 상반기로 끌어올린대요. 상반기. 그럼 2025년에는 이제 2나노로 가는 거죠. 2025년에는 2나노로 이제 양산에 가겠다. 그런 거 발표를 두고 이 시장에서는 뭐 허를 찔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로드맵대로 하면은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였기 1위의 대만 TSMC를 이제 기술 면에서 한발 앞서게 되는데 그동안 TSMC의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에서도 한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다 할 로드맵도 내놓지 못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사실상 이제는
선전포고한 셈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도 앞서서 지난 8월 24일 발표한 240조 투자 계획을 앞두고도 이제 삼성의 변화가 이제 드러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18년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대규모 투자 결정이라는 틀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좀 다르다. 이제 국내의 비상 상황, 국가 안보 산업의 급부상, 패권 경쟁의 가열, 막 이렇게 하등한 지금 내부에서조차도 이제 이례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했습니까? 하여튼 삼성전자가 좀 뭔가 액티브하게 이제 다가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한 300원 정도 지금 변동하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이 사기 시작하고 있다. 들어와라. 더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오늘 개미들은 좀 파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막판까지 잘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일단 좀 더 지켜봅시다. 지금 보니까 맥쿼리하고 모건 시티가 지금 좋은데 맥쿼리가 좀 많이 사고 있네요. 맥쿼리가 조금씩 사고 있고 한 40만 주 가까이 이제 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우선주를 살펴보니까 우선주는 아직까지 흐름이 안 좋아요. 우선주는 64,300원. 그러니까 한 2,300원은 빠지지 않겠나 보는데 하여튼 하방으로 좀 있어요. 또 어떻게 모르죠. 또 하방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잘하면 보합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왜냐 이제 외인들이 지금 팔고 있다. 외인들은 아직까지는 열심히 20만 주 정도를 지금 팔고 있어요. 팔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밑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습, 밑에서부터 다지는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골드만이 한 22만 주 사는데 많이 팔죠. 지금 JP, 메릴린치, 맥쿼리, HSBC까지 해가지고 여러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좀 강하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이런 시일 내에 어떻게 여러분들 잘 견뎌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니까 열심히 사시네요. 열심히 사고 있고 좀 부족하더라도 꾸역꾸역 모아놔야죠. 모아놓으면은 뭐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글들을 쭉 보니까 댓글 중에 또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우리 뭐 신의 한수님. 신의 한수님. 이름도 좋다. 신의 한수. 이분은 뭐 며칠째 우선주 64,000원 대기 상태네요. 매수하기 힘듭니다. 뭐 이렇게 글도 써주시는데, 종종 이분의 글을 한번 보고 있어요. 보니까 어떤 유익한 댓글들 잘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여기 또 눈에 띄는 분이 누구냐면은 또 우리 신명택님. 신명택님도 항상 보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 감사의 표현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고맙네요. 제가 진심으로 항상 고맙고 항상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옆에 또 뭐냐 시영님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거 시영 여성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이분도 좋은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애정어린 댓글과 사랑 그런 표현들이 천만한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찐팬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같이 한번 오랫동안 멀리멀리 바라보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고 나중에 장 마치면 볼게요.